꽃이 피기 위해서는 김소엽. 꽃이 그냥 저절로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하듯이 꽃의 향기가 저절로 멀리까지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하듯이 꽃이 저 홀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가 있어야 하듯이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눈물로 길을 닦아주고 기도로 길을 내어준 귀한 분들 은덕입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가 있은 까닭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가 있은 까닭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인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력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은 김소엽 시인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또 작가로 계시는데요. 간단한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또 연대 신학대학을 나오셔서 호서대학에서 교수 정년 퇴임을 하신 다음에 현재는 대전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자, 김소엽 시인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김소엽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전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문화예술 총연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단체 안에는 기독교 예총인데 12개의 기독교 예술 단체가 있는데 지금 그 단체를 섬기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유명한 시인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게 돼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 보낼 것을 기대가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시카고 우리 교민 여러분, 네. 또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너무나 멋진 시를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네. 우리 김소엽 시인님께서 직접 글을 네. 쓰시고 또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칠순을 지내면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참 감사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저를 도와준 분들의 은덕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칠순을 기해서 꽃이 피기 위해선이라는 시를 지었고 그때 이제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이라는 시집과 또 문집 또 논총집 이렇게 세 권의 책을 한꺼번에 내서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그 직접 지으신 시네요. 그렇죠. 예, 몇 년 됐지만. 그렇구나. 네. 제목이 정확히 뭐예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네. 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스스로 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노력. 도움이 있어야 네. 피는 거죠. 네. 많은. 네. 맞아요. 우리 김소효 씨님은 근데 시카고에는 어쩐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제가 여기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 네. 토요일 날 여기 시카고 문인회가 매월마다 원례회를 해요. 네. 근데 그 원례회에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하러 왔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보테닉 가든에서 하루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서 시카고 문인들을 만나는 기쁨을 제가 누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어제는 또 위스콘신에 있는 그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 많이 모이는 네. 거기 가서 이제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아 저는 생전 처음 이렇게 정말 영어로 설교를 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렵고 사실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그 미국 분들 많은 예.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예배 중에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네. 어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우리 김소효 씨님은 한국 문학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알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가 시를 쓰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내 101장을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장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유 아무개는 앞으로 훌륭한 시인이 되겠다 이 말 한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예. 저는 시인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시인이 돼야겠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특별활동부서라는 게 있었어요. 네. HR이라고 해서 운동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문예반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시를 쓰려면은 외국 문학을 많이 외국 문학을 하죠. 공부를 해야 한국 문학을 뛰어넘어서 좀 더 폭넓게 많이 알고 공부를 해야 좋은 시를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대 영문과를 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영미문학을 또 공부를 하고 또 제 스스로가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세계문학 또 특히 러시아 문학 네. 도스토옙스키에 탐닉하게 돼서 세계문학 전집을 다 도포한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소효 시인님이 사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또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네. 하나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가 또 이제 자작시 네. 하나를 좀 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상도 되게 많이 받은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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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좀 어떤 시로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읊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2008년도에 네. 사막에서 길을 찾네라는 시집을 사실 은퇴 시집으로 냈어요. 그런데 고전에 95년도에 또 기독교 문화 대상도 받고 또 윤동주 문학상도 받고 윤동주 문학상 예, 그랬는데 그 은퇴 시집을 내면서 네. 이제 아무래도 뒤를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 사막 같은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남편이 연대 교수였는데 갑자기 과로로 쓰러지셔서 정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아픈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 뭐 온실 안에 화초처럼 세상 하나도 모르고 되게 고우시고 예. 갑자기 이제 뭐 사막에 내 던져진 것 같고 그러셨구나. 벼랑 끝에 쓴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내적인 성숙이랄까 예.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포도주처럼 이제 내면화되면서 그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네. 성숙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심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삶의 어려움, 고난 이런 걸 통하면서 제 스스로 아마 그런 과정을 네. 아마 거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네. 저도 참 오랜 기간 광야길을 걸어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문득 그 사막을 와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별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고향에서. 근데 그 뒤로 뭐 공해가 많아졌는지 사람들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네. 별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공해가 탁하지면서도.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봤던 별을 보기 위해서 제가 네바다 사막에 와서 실제로? 네, 한 열흘을 지내면서 와. 그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별을 이 머리 위에 그냥 가득 떠서 그때는 막 별똥별이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게 이제 그런 별을 다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막을 직접 체험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군요. 네, 그래서 시집이 네. 사막에서 길을 찾네라는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으로 한국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제가. 와. 네, 그 참 귀한 분들이. 와. 조지원 선생님, 박목월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와. 받은 한 명에게 주는 와. 그래서 제가 그 47대 그 한국문학상 수상자가 되고 예 그리고 그 시집으로 또 이화문학상도 17대 이화문학상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시 중에 하나가 네.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시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한번 읊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또 멋진 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카메라 보시고.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김소엽. 우리네 인생길이 팍팍한 사막 같아도 그 광야길 위에도 찬란한 별은 뜨나니 그대여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지 말라. 잎새가 가시가 되기까지 온몸을 오그려 수분을 보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저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인생이 기구할지라도 삶은 위대하고 인생은 경이로운 것이오니 그대여 삶이 기구하다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외롭고 아프고 슬펐을 때 그대의 따뜻한 눈빛 하늘이 별이 되고 그대의 다정한 미소 한 자락이 꽃이 되고 그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이슬되어 나의 인생길 적셔주고 가꿔준 그대여 이제 우리의 정착력도 얼마 남지 않았거니 서럽고 아프고 불행했던 기억일랑 다 저 모래바람에 날려보내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만을 별로 떠올리자. 그대가 나의 소중한 별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대의 소중한 별이 되어주마. 이 세상 어딘가에 그대가 살아있어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고맙고 행복하나니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그대는 나의 가장 빛나는 별. 여러분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빛나는 별이 되어 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모자라는 세월입니다. 너무 훌륭한 네. 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 시가 그냥 나온 시가 아닌 게 정말 느껴집니다. 네. 얼마나 네. 많은 또 고난과 그런 역경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내적으로 성숙하고 네. 또 거기서부터 오는 이 시가 글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 시에서 네. 말하는 그대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 이거는요. 네. 이제 각각 독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네. 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어떤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군요. 될 수도 있고 예. 대상이 다른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생각하셨다는 것도 네. 아름답게 잘 들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을 다시 한 번만 그대는 나의 소중한 별. 제목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별에 대한 연작시를 참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시집도 처음 제가 낸 시집이 그 별이 들어간 그 시집이 많아요. 맞아요. 그대는 별로 들고 네네네. 네. 맞아요. 별을 찾아서 네. 그대는 나의 소중한 네. 별 이렇게 별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별과 사랑의 시인이라고도 제가 불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특별히 그 윤동주 선생님이 그 별을 좋아하시고 네. 별에 대한 시를 많이 맞아요. 썼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윤동주 그 동상 바로 앞을 그러셨구나. 매일 지나면서 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도 윤동주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네. 별에는 마음. 예, 네. 그렇죠. 네. 네. 서시, 네. 별에는 마음. 맞아요. 아우, 정말 네. 갑자기 또 아름다웠던 그 네.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고 아, 나도 한번 시를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를 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팁을 한번 주신다면 네. 네. 사실 요즘에는요, 시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시인이 귀해서 참 귀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에 시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여기로 이렇게 조금 끄적끄적해서 그냥 몇 자 쓰고 또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단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 시인의 인구가 많을수록 좋죠. 그나마 그런데 저는 사실 시인으로 등단하기까지 굉장히 한 3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속 문학을 위해서 외국 문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박두진 선생님, 구상 선생님 또 미당 서정주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사사하면서 10년을 사사하면서 와. 이렇게 참 30년을
습작기를 거쳐서 준비해서 남았어요. 그렇군요. 그러고도 지금 와. 사실은 지금도 습작도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를 쓰고 그 늘 남편이 한 편의 시라도 남겨도 좋으니까 영혼을 울릴 만한 시를 남기라고 이 말이 유언처럼 늘 귓가에 맴돌기 네.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쓰면 정말 영혼을 터치할 만한 한 편의 시라도 남길 수가 있겠다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도 네. 습작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시를 쓰는 기술을 익혀서 너무 쉽게 시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기다리면서 시가 성숙하는 과정, 시가 내면에서 발효되는 과정을 인격과 더불어 성숙하는 과정을 거쳐주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기술만, 테크닉만 익혀서 시를 쓰지 말고 좀 더 많은 좋은 시들을 읽고 좀 더 많이 네. 생각하고. 좀 더 많은 습작기를 거쳤으면 네. 좋은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한국기독교 예총과 국민일보가 해마다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해서 신춘문예를 모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 미국, 일본, 대만 할 거 없이 많은 독자들이 응모를 해요. 예. 그래서 해마다 한 5천 편 이상이 와, 5천 편.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좋은 신춘문예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군요. 심사를 해서 예. 시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 미국에 계신 분도 몇 분이 또 참여를 하실 수 예, 있네요. 수상을 했고 예. 예, 여기 가까이 위스콘신에 있는 홍마가 목사라고 그분도 입상을 하신 분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슈 페이퍼 이렇게 또 멀리서 오셨는데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과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쉽지만 네, 네. 짧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누시고 예,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연세 드신 분이 있다면 시가 굉장히 그 치유에 좋고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 같은 경우는 시적 치유라는 책도 내고 실제로 시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읊으면 마음이 젊어지고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고 또 시를 암송하다 보면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죽음 준비를 조금 기분 연잔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래서 죽음은 이라는 시, 이 시가 수원에 있는 공원묘지에 이제 크게 오석에 그 쓰여 있는 시인데 죽음이라는 시를 제가 끝으로 암송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다섯 개의 부호로 삶과 죽음을 조명한 시인데 짧지만 이 죽음은 이라는 시로 클로징을 할까 합니다. 죽음은 김소엽.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이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따옴표 하나.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일이란
다시님의 유업을 받들고 남은 생을 성실히 살고 난 후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해호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네, 행복한 노후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